되는데. 호라 안 맞는데. 뭐 지금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굳이 갔다. 아, 신동환의 세탁기님 어서와요. 샷건님 어서와요. 저 어떻게 읽지? NIX님 어서와요. M3 케이스 샌드위치 방식으로 제한적 가능하다고 그러길래, 일단, 트리님 어서와요. 케빈님 어서와요. 이거 장식되는 줄 알고 일단 샀단 말이야. 샀는데, 그냥 봐도 구멍이 안 맞아요. 이거 뭔 얘기냐면은, 지금 밑에 나사홀 있잖아, 나사홀. 지금 나사홀이랑 여기랑 그냥 구멍이 안 맞아요. 그냥 안 맞잖아, 이거. 아니, 어디 꼽든 안 맞잖아. 황성민님 어서와요. 이거 지금 어디 꼽든 안 맞잖아, 씨. 이거 어떻게 꽂아? 280 듣는다면서. 아니, 씨, 이거 어디 꽂아? 안 맞잖아, 씨. 아니, 씨. 한준님, 어서와요. 된다면서, 아. 뭐, 되게 개뿔이 돼. 안 되잖아요, 이거. 아니, 이거, 씨. 아, 왜 없네? 고고싱크 패트님 어서와요. 아니, 아, 무문이 어서와요. 내 질문 답변하기 어려운데, 지금. 아니, 이게, 뭐, 샌드위치 들어가면 제한적으로 된다 그러는데, 잘 봐요. 여기 240mm가 애초에 꽂힐 수 있는, 홀이 안 맞아요. 지금 보여 눈에? 아, 안 보실라나? 홀이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꽂지? 홀이 안 맞는데 그냥? 아니 씨 앞에도 뒤도 안 맞잖아요 이거. 아니 240이 240 140이 안 맞는데 뭘 어떻게 단다는 거야? 뭘 어떻게 단다는 거지? 뭔 소리야 이거? 아, 안 맞잖아요, 안 맞아, 이거. 그러니까,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잘 봐요. 여기 보면 나사홀이 보일 거 아니에요, 나사홀이. 나사홀이 어디든 안 맞아요, 어디든. 이 나사홀 위치 봐봐요, 나사홀 위치. 나사홀 위치가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꽂아?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. 뭐 샌드위치 제한적으로 된다고? 어떻게 제한적으로 돼? 나 서울이 하나도 안 맞는데. 아니 나 서울이 안 맞잖아. 중앙에 맞추면은. 아니 중앙에 맞춰봐요. 나 서울이 지금 씨. 뭐 밖에 나와 있는데. 이걸 어떻게 아몬님 둘다 쓰레기예요. 둘다 쓰레기고 큰 차이 없을 겁니다. 어디 씨? 아, 짜증나네. 6개만 꽂으라고? 6개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6개 꽂음? 6개 안될것 같은데 4개는 꽂을 수 있겠다. 제한적은 뭐 제한적이야. 그냥 안 되는구만. 아니, 여기 설명서에 떡하니 붙여놨어요. 아이고, 눈부셔. 아, 눈부셔. 설명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? 상단에 280 된다고 돼 있다니까? 상단에.
아니 설명서에 상당히 이끌어보면 된다고 돼 있어요. 오케이. 아니 지금 나사 6개도 못 꽂아요. 6개도 못 꽂습니다. 아니 들어간다 이거랬지 나사로 조립된다는 말이 없다고. 야, 그럼 사기 아니? 아 나 잘만 뚫려 팔 생각 없는데 안 그래도 엎어졌는 거 다시 겨우겨우 살아나는데 아니 이거 누가 설계했냐? 이거 말이 되는 설레야지 이걸 왜 꽂아? 씨 이걸 어떻게 꽂아? 씨 아니 나사 6개도 안 된다니까 6개 어떻게 꽂아요? 4개 꽂겠다 4개. 웃긴 건 4개도 못 꽂아요. 이유를 알려줄까요? 4개도 못 꽂습니다. 잘 봐요. 야 이거 씨 아니 씨 야 이 씨 내 이 씨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안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요.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좀 자세히 보면은 뭔 얘기인지 알 텐데 예, 여러분 여기 지금 나사홀 보여요? 나사홀이 맞는 위치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. 나사홀 보이지? 나사홀이 어디 맞아요? 맞는 데가 없어요. 참고 지금 바닥까지 다 땡긴 거예요. 아니, 나사홀이 여기 나오면은 이쪽에 나사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나사홀을 안쪽에 맞추면은 이쪽에 나사홀이 없다니까? 어쩌나 이거 어떻게 꽂으라고? 나사홀이 하나도 안 맞는데? 이걸 어떻게 꽂아요? 테이프로 발라? 지금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사홀이 하나도 안 맞잖아. 하나도 안 맞다니까 하나도. 가드가 없어요. 가드가 있으면 안 이러고 있죠. 야 이게 내용물 다인데 이거 없어요. 뭐 없습니다. 이게 내용물 다예요. 아니 뭐 이게 내용물 이게 반대 가드도 없어요. 뭐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뒤집어도 그러냐고. 어떻게 이거 앞뒤로 바꾸라고. 앞뒤로 바꾸면 더 안 돼요. 잠깐만요. 일단 내 서머 좀 닦고 갈게요. 바닥에 다 묻히거든요. 지금 반대쪽으로 해달라는 거죠. 이쪽으로. 근데 반대쪽으로는 더 심해요. 자, 반대쪽으로는 더 심해요. 이거 나사홀 어차피 안 맞는 건 똑같고요. 잘 봐요. 나사홀 안 맞아요. 이제는 맞출 데가 없습니다. 반대쪽 아예. 이게 뒤로 더 안 밀어져요. 이게 끝이에요. 뒤로 더 안 밀어집니다. 한 개도 안 맞아요, 이제.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꽂으라는 거지? 한 개도 안 맞다니까, 한 개도. 근데 280을 지금 280을 어떻게 꽂으라고. 지금 오늘 이거 꽂으려고 이거 샀는데 5만원 헛돈 썼는데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내 5만원 야 이씨 뭘 샌드위치 방식으로 제한자 장착이 돼. 샌드위치가 안 되는데 펜 달고 해보자고. 자 잘 봐요 내가 지금 펜이 달리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잘 봐요.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펜을 어느 쪽에 꽂든 안 맞아요. 자 펜 구멍 한번 보세요. 펜 구멍 보여줍니다. 펜 구멍 여기야 여기 맞지 여기지. 반대쪽에 구멍이 나와요? 안 나와. 아니 펜 구멍이 여기인데 반대쪽이 안 나온다고. 펜 구멍이 똑같잖아. 위에 맞추면 밑에가 안 나와요. 펜구멍 맞추면 안 나온다니까? 아니 뭘 제한자 샌드위치야. 샌드위치를 어떻게 해.
씨. 아니, 샌드위치를 어떻게 하냐고. 패고에 맞추면 안 맞는데. 이걸 샌드위치를 어떻게 해요? 이게 안 맞아요. 아니, 씨. 내가 지금 깔려고 까였는 게 아니라. 아니, 나, 아, 젤만 좋은 제품 생각 안 난 줄 알고 합사보려고 그랬는데. 안 맞아, 그냥. 안 맞다고. 이게 안 맞다고, 사이즈가. 아니, 공짜로 광고해주려고 그랬더니, 이건, 씨. 분명히 안 맞는데. 이거 어디로 꽂으라는 소리지? 240 전용 아님. 240 전용 아님. 잘 봐요. 이래 적혔어요. 280의 경우 샌드위치 방식으로 제한적 장착 가능. 상단 280. 설명서에도 있습니다. 설명서에도.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아니, 잘만 전용 280이라고? 이거 어떻게 해? 케이스 이거 어떻게 아니 씨 야 이거 전면 안 되겠지? 아니다 전면에도 2,3까지밖에 안 되는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씨 지금 나사가 위에 걸려요? 딱 지금 바닥까지 다닌단 말이에요. 다닌데 밑에 봐봐. 밑에 나사홀이 가요? 안 가잖아 거기까지. 나사 걸면 여기까지라니까. 아니 이거 모두 간섭이 아니라 홀이 140 나사가 없는데. 아니 지금 홀이 140이 아니야. 홀이 140이 홀이 140이 아니라니까. 지금 나사 여기 딱 꽂았잖아. 그럼 밑에 비잖아. 홀이 140이 아닌데. 아니 지금 이게 140mm 펜인데 위에 나사 딱 꽂으면은 밑에 안 온다니까. 뭐 이건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아니라 그냥 프레스 잘못 찍은 것 같은데. 아까 딴 사람 얘기한 것처럼 프레스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. 아니 씨 이게 내려와야지 말이 되지. 제일 끝머리인데. 아니 씨 140이 아니잖아 씨. 아이씨 데이터베이스 수정은 무슨 씨 140mm 펜도 안 달리게 생겼구만. 얘네들은 잘못 만들어놓고 뭘 헛소리하고 있냐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 아니 조립하려고 분해까지 다 했는데 헛지 됐네. 여러분, 방 통하고 다시 만듭니다. 예.